오른쪽 그림에서 두 이참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는 뭐니? hx도 알파 베타를 갖고 있고, gx도 갖고 있고, fx도 갖고 있고, 세 점의 교점이네. 세 그래프의 교점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본가? f알파의 점은 어떻게 돼? 여기죠. 이거 아니야? 요게 F알파의 점이 여기잖아. G알파는 어디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잖아요. 같은 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면 0 되는 거죠. F알파를 보시면요, F알파는 여기네요. H알파도 여기네. 빼면 0이잖아. 비용률은 맞고. G베타구나. G베타는 여기다. H베타도 여긴데 빼면 0. 근데 H알파는 여기죠. H베타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지. 0은 아니죠. 그래서 그 누드. 답은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건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에서.